반갑습니다. 박팀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 6만원 위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6만원대 가격, 이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만 잘 해준다면 앞으로 시장에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부각받으면서 충분히 전 고점인 지금 77,000원대 이거 뚫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실 때 9만원까지도 여유있게 가지고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자체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봇을 입는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노동, 사람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 보신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입고 걷고 뛰고 움직이는 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주가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바로 6만원대에서 반등해준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엔젤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단순하게 산업용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용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기사만 조금 붙어준다면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준 거 강하게 뚫어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매출 예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핵심 계약 일정들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관계자들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터질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4월에 기사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현재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는 거래대금 줄어들고 다시 한번 받쳐줄 때 주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 올라오는 거 차트 통해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증권사 통해서 펀드 매니저분들, 애널리스트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6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6만원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가 5만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면서 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다시 해가는 게 좋지만 웬만하면 이 6만원대 가격대가 깨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6만원대에서 강한 지지 받으면서 주가 반등해 준다면 4월달에 기사가 나왔을 때 충분히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조금 혼자 하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엔젤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 엔젤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마음 편히 이 엔젤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S&T 에너지와 뉴프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 S&T 에너지뿐만 아니라 뉴프렉스까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전부 다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 물량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 이뿐만 아니라 IPO도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70% 이상 충분히 반등해 줄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혹은 둘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계좌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